많이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염승원 부장님과 함께 또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염승원 부장님. 아, 우리 믿고 보는 우리 염승원 부장님. 항상 모든 자료 다 읽어오시고 친절한 설명해 주시는 염승원 부장님. 고맙습니다.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김열매 위원 이제 와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했잖아. 네. 참 오랜만에 한 거다.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부동산을 진짜 많이 안 해요. 진짜 오랜만에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안 나오려고 그래. 아무 이쪽이든 저쪽이 약세든 강세든 네. 욕만 먹는다고. 근데 이 채팅창에 막 글은 많은데 그 참여율은 떨어지네. 그러니까 싫은가 봐. 듣기도 네. 부동산 얘기 듣기도 싫으신가 봐. 뭐 보니까. 그러실 수 있죠. 예. 네. 어떤 쪽이든 그지. 아, 네. 막 이제 막 정념이 떨어지는 거. 빨리 저 염블리 불러서 주식 얘기나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불렀잖아요. 염승원 네. 부장님 오셨잖아요. 염블리 네. 출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와 함께 오늘 주식시장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첫 번째로 방금 이제 김현미 연구님 뭐 건설 이제 건자재 얘기하셨는데 이제 뉴스 보니까 이제 그 가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대요. 네. 그 절반이 이제 온라인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구재 제품이라서 코로나19 수혜도 좀 받았는데 굳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 안 가도 온라인상으로 이제 그 판매가 좀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출이 좀 활발하게 늘어났고 이번에 보니까 한샘도 그렇고 실적들이 다들 또 기대보다도 잘 나와서 리바트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건자재 쪽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들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뉴스 뭐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이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예. 그 건자재 가구 판매액이 10조 원을 일단 넘어섰고 일단 이게 7조 원대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로 라이프스타일이 사실 바뀌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집에 이제 10년 된 쇼파가 있었는데 아, 바꾸셨어요? 아니 그냥 써도 되는데 바꾸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집에서 아, 회사에 승진해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거지 지금 그거 아니야. 그 쓰던 소파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냥 처분했죠. 아 저 주시지. 아 필요하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2009년도에 샀으니까 네. 한 13년 12년 네. 썼네. 소파요? 그럼 바꾸셨어요? 아니 가죽이 좋아서 그냥 질이 들어가지고. 갈라지고는 있는데 그냥 쓸만해. 아 소파는 또 가죽이군요. 그래서 이제 교체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났고 집에서 뭐 사실 근무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특징적인 건 온라인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온라인 매출이 한 43%나 일단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샘이 이제 가구업계 1위인데 3년 만에 매출 2조 원을 일단 넘어섰고요. 네. 특히 근데 한샘은 실적 보니까 뭐 가구도 가구인데 그 리모델링, 네. 서울에 노후 주택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 리모델링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리하우스 그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할 때는 반드시 하여튼 이런 뭐 가구니 뭐 이런 거 새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주방 뭐 이런 거. 네. 뭐 그리고 이제 리하우스 하게 되면 이제 그 토탈 케어로 다 해주니까. 한샘이 그런 걸 잘해요. 네, 한샘이 그 201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보면 이제 우리 그 집 주변 동네 보면 다 자영업 하신 분들이 다 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 동네도 그런 네, 게 이제 인테리어 현대 인테리어도 있고 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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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하셨는데 네. 그 여기 이제 한샘이 뛰어들어 버린 거죠. 그걸 규격화하는 거죠, 규격화. 네. 요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보여줘. 그다음에 C 타입을 해주세요. 그럼 얼마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사실 그 신경 쓰이거든. 네. 그냥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하면.
뭘 썼니 안 썼니 네. 뭐 이 수전이 이게 다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아 수동은 터졌어요 이거 좀 해야 돼 200만 원 추가 네. 있었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실적 좋았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 신세계 그룹의 그 까사미아라는 브랜드 까사미아 아, 그 신세계예요 네, 신세계 까사미아가 예 네. 그거 신세계 이불 그룹 가구 업체 가구예요 까사미아가 예 네. 네, 까사 가구예요 그 신세계 그룹이에요 예 네. 이불 아니었나 아니 그건 이부자리고. 이부자리. 아니 이부자리 말고 까사. 까사미. 네, 가구 브랜드 신세계. 아, 신세계 그룹이요. 네. 예. 아, 난 몰랐네. 그래서 여기도 매출액이 이제 뭐 1,600억 이제 초과 달성해서 네. 45% 일단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 많이 쓰시는 게 그 플랫폼 오늘의 집. 오늘의 집. 네, 그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게 가구 거래액만 거기서 4,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오늘의 집에서. 네. 활동 회원 수가 1,000만 명. 천만 명이요? 네, 활동 회원 수가 네. 엄청나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 인테리어 쪽으로 성공한 비즈니스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 플랫폼. 여기는 진짜 코로나. 아니 근데 텔레비전에 요즘 틀면 있잖아요. 네. 반이 주식이고 반이 집이야. 네. 구해줘 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뭐 어? 아, 집터 나 혼자 산다 뭐 나오고. 근데 그게 시청률이 되게 좋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도 내가 못 먹는 거 이렇게 막 맛집 가서 먹는 거 대신 대리만족하잖아요. 그렇지. 집도 약간 그런 거야. 아, 그렇지. 아, 네. 나 저런 집에 살고 싶다 네. 그러면서 뭐 현실은 내 지금 반지하 이제 이거지만 여러분들이 네. 아셔야 돼. 방송 현장을 좀 알면요. 그 방송에 나오는 것 그 집하고 집에 직접 가시는 거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지. 조명에다가 또 뭐 이런 네. 아유. 맞습니다. 그런 거 좀 잘 아셔야 될 텐데. 네. 그래서 가구 업체들이 이제 이런 이제 트렌드를 반영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월스트리트가 경기 회복에 이제 베팅했다고 하는데 요새 어제도 정유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너지 섹터 고공행진 좀 언제까지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너지 섹터가 지금 필수 소비자하고 이제 격차를 벌리면서 네.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집단 면역이 이제 생각보다 좀 빨리 된다면 어제 보니까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도 이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대 이하 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효과 나오니까 이제 차를 몰고 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네. 집에만 있다가 그렇게 되면 휘발유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뭐 미국 원유주도 괜찮고 한국의 정유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군요. 예. 그리고 미국의 요새 헤지펀드들도 유가 상승에 좀 베팅을 했다. 이런 좀 뉴스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갈지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염성환 부장님 지금 마이크가 약간 좀 소리가 작다는데. 그래요. 네. 정상적인데 왜 그럴까요? 예. 네. 네, 됐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힘이 좀 없으신가 봐. 아, 힘이 없네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세게 할까요? 좀 세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역시 그 자동차 보고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네. 나왔는데 뭐 한 두 개만 소개해드리면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네. 난 너 없이도 잘해낼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제목이 아, 리포트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플 없이도 난 잘할 수 있다 아. 뭐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거기 어제 나온 공시 보면 그 자율주행차를 딱 뭐 이렇게 그 협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전기차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애플하고는 자율주행차 관련 논의는 일단 중단됐다라고 투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그 현대 기아차의 품질과 기술 문제는 아닌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일시적 중단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애플카 이슈 때문에 사실 현대차의 펀더멘탈이 그동안 너무 묻혀 있었는데 이젠 본질로 가자 이거죠 다시. 네, 네. 그래서 EGMP 아이오닉 5가 다음 주에 출시되거든요. 다음 주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보자 이거죠 사실은 이제 애플카에서 우리 좀 벗어나서 네. 또 지배 구조 뭐 수소차 로봇 UAM 이런 이제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애플카가 좀 빌미가 돼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지만 네. 좀 오히려 이번이 매수 기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 오늘 그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요 그 기아차 아. 거기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아차의 그 경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올해 뭐 손익 목표를 제시할지 지켜보시고 가장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아차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제 공장이 있는데 네.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그러니까 미국산 부품 50% 이상 써야 되고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미국 그 관용차 납품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러려면 이제 조제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애플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NH투자증권의 조송 연구원님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단 그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주당 순자산 가치가 27만 원, 8만 4천 원, 38만 원이라서 지금 주가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좀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좋아지는 사이클에서 주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PBR 1배가 안 된다는 거죠? 네, 1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만 조금 위에 있고 나머지 두 업체는 아직도 좀 저렴하다. 네. 그리고 역시 애플카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이오닉5고 그다음에 제너시스는 그 아까 뉴스 나왔는데 제너시스 전 차종을 2주간 그 생산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이오닉 5 생산을 위해서 거기에 좀 집중하려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잘 팔려야만 주가 또 랠리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 여기에 승부수를 건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아이오닉 5에 집중하려고 제너시스는 일단 조금 예. 2주간은 좀 중단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증시 일정은 오늘 MSCI 분기 리뷰가 좀 있고요. 그렇죠. 녹십자가 좀 제일 유망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참고하시고 빅히트는 아마 보호해수 물량이 아직 그 상장이 안 돼서 네. 유동 그 주식 비율이 좀 못 미친대요. 그래서 가능성은 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다음에 NC소프트 이제 신작 게임이 오늘 사전 예약 들어가는데 5월 6일 날 출시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날짜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월 6일 날 하는데 지금 벌써 사전 예약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두세 달 전에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제 시장은 시작했네요. 오늘은 예, 강세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111포인트 네. 20포인트 좀 상승 출발했고 어제 좀 충격에서 벗어났고요. 코스닥은 963포인트에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도 뭐 자동차 업종은 약간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근데 조금 갈리네요. 네. 모비스는 플러스 나고 기아차는 마이너스 네. 나고 현대차는 보합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두산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적 네. 발표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가들이 좋아요. 두산밖에시 지금 4%. 롯데쇼핑도 이게 이거 요즘에 나오는 실적들 보니까 의류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내수 쪽이 우리가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적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섬도 잘 나왔고 오늘 또 의외인 게 그 어제 그 롯데쇼핑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오늘 주가가 4% 정도 6%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인 그 한국항공우주가 2% 금호석유가 한 2% 그리고 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해서 오늘 하이닉스도 오랜만에 한 2%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삼성전자도 1% 이상 오르네요. 네,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분위기고 다만 좀 하락하는 쪽은 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이 생각보다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아, 네, 기대치에 미달해서 2% 좀 하락했고 약간 말씀하신 대로 기아차는 0.5% 그리고 하락하고 NC소프트도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0.77% 하락하고요. 반면에 현대차 또 모비스 같은 기업들은 일단은 좀 기아차랑 좀 다르게 그러니까 삼사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차가 네. 거의 대부분 수혜주였잖아요. 애플카에. 네. 그래서 주가 워낙 올라갔었고 현기차는 좀 못 올라갔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또 다른 200 종목 중에서는 오늘 OCI가 그 중국의 롱기 융기 실리콘인가 이름이 네. 그 세계 1등 그 이 웨이퍼 업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9천억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OCI 그런 뉴스 진짜 오랜만에. 네, 저도 오랜만에 봐요, 진짜. 예전에 그 2010년에 한창 그때 그러니까. 주가 60만 원 갈 때 네. 자고 일어나면 뭐 1조 막 계약하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말이야. 예전에.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그 대규모 공급 계약. 근데 중국 회사가 한국 기업에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참 특이하네요, 되게. 아니, 거기도 많잖아요. 많아요. 지금. 많은데. 네. 네. 근데 그 세계 1등 기업이 중국의 GCL 폴리인데 네. 그 기업이 지금 부도 난다는 그런 얘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네. 그 채권 그 상환을 못해가지고 네. 아마 그래서 OCI를 좀 택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 생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OCI가 중국 업체에 납품한다는 거예요? 네. 네. 중국의 그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사실. 그 이제 폴리실리콘 이제 가루잖아. 네네. 그걸 이제 웨이퍼로 만들려면 네,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 세계 1위 웨이퍼 생산 업체한테 네. 태양광 웨이퍼 네. 생산 업체한테 납품을 하는데 네. 중국에 또 폴리실리콘 1등 업체가 있거든 세계 1위. 네. 근데 그게 이제
재무적으로 지금 위험하니까 예. 이쪽으로 온 거다 이런 얘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산이 그 미국의 그 총기 관련해 가지고 이쪽 좀 그 사용량이 좀 구매량이 늘어나 가지고 실적이 좀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풍산이 그 이 탄환 수출하잖아요. 총알. 예, 총알 예. 같은 거. 그래서 오늘 3%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화장품 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모처럼 한 2% 정도 올랐고 어제 이제 자동차 섹터 다 안 좋았는데 오늘은 뭐 좀 살아 있습니다. 만도가 1%, 현대 오토에버가 1.6% 좀 반등하고 있고 반면에 그 두산그룹의 그 솔루스 첨단 소재 이 OLED랑 그 전지박 2차 전지 전지박 만드는 업체인데 네. 그 헝가리 쪽에 아마 공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실적이 좀 쇼크 나가지고 네. 지금 오늘 마이너스 5% 지금. 아 실적이.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 특히 주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실적 좀 쇼크 난 기업들은 잘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오늘 그 바이오 기업들은 좀 빠지는 편이고 서울 반도체가 실적은 그렇게 좀 아주 잘 나온 편은 아닌데 올해 그 미니 LED TV 기대감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대부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 4% 정도 반등했고 카카오 게임즈도 저희 물론 당사에서 지금 오늘 보고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희 당사 그 성종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원래 5만 5천 원이었는데 네. 7만 원으로 저도 카카오 게임즈 목표 주가 올린 건 거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1.3% 정도 오랜만에 좀 반등하고 있고 하락하는 쪽은 좀 시즌입니다. 아마 뉴스들 보셨겠지만 그 증선위에서 그 회계 그 감사를 했는데 네. 좀 분식회계 좀 그 분식회계요? 네, 그게 좀 걸린 것 같아요. 매출을 과대 계산했다고. 아, 시젠이 그 임원이 그 9년 동안 시젠의 매출을 과대 계산했던 게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어떻게 그런 일이 네, 있지? 9년 동안요? 9년 동안. 근데 이미 이제 시젠 입장에서는 그 기사를 보니까 네. 작년 3분기에 재무제표에 다 반영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근데 좀 그래서 이제 조치가 그 뒤에 내려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9년 동안 좀 매출을 부풀렸다 이런 좀 기사 내용이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뭐 이런 건 원래는 저기 뭐 퇴출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임원에 대해서는 좀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아직 기사는 없어서. 네. 네 시즌 관련 바이오 이쪽 좀 분위기는 저 뉴스 때문에 조금 좋지는 않고요. 네. 예. 투자 심리에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표 기업이니까 어쨌든. 네, 맞습니다. 시총 네. 거의 2위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동원개발이 오늘 5% 오르는데 이게 아까 이제 건설주 얘기하셨지만 의외로 중소형 건설주들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들 딱 실적 보시면 좋은데 PER이 막 두 배, 세 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저렴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공개발로 가면은 예.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수혜 보는 거 아닌가? 공공개발이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아파트도 공공 예. 그 LH 공사 이런 데서 하면은 예. 그 시공을 맡겨야 되는데 예. 굳이 그러니까 뭐 대형사보다는 좀 중소형 여지가 좀 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반등을 했고 뭐 다른 기업들은 큰 변동 없는 것 같고요.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일단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3,111.91포인트 그래서 26포인트 0.86% 상승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이 962포인트 1.78포인트 0.19% 네. 상대적으로 아까 바이오가 좀 부진하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하고 시즌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진하게. 거래소는 삼성전자가 거의 2% 가까이 오르니까 예. 확실히 좀 선도력이 있네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코스피는 19억 정도 사고 있고 코스닥은 네. 2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 677억 정도 아마 IT 쪽으로 매수하는 것 같고 기관 투자자는 역시 일단 오늘 오전에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섹터 쪽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비트코인 관련주가 역시 그 일론 머스크 때문에 네, 오늘 네. 뭐 위지트, 우리 기술 투자, 비덴트 뭐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10% 이상씩 일단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오늘 좋습니다. DB와이텍이 4%, 하이닉스가 3%, 네. 삼성전자가 각각 2%. 거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오늘 보면 미국 증시랑 거의 따라가요. 네. 미국에서 셌던 섹터랑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주도 오늘 추가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어제 사실 이노베이션이 그 이 GMP 수주 좀 CATL에 좀 밀렸다는 얘기 때문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 네. 일단 오늘은 3% 정도 좀 올라오고 있고, 이제 내일 아마 그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그 무역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텐데, 어쨌든 60일 안에 합의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계속 좀 뉴스들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도 경기 민감주 좋았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도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네. 은행주가 오늘 좋습니다. 은행주도 한 1.3%. 또 실적 잘 나온 홈쇼핑, 또 금융주, 증권, 백화점, 예,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오늘 보면 IT하고 일부 경기 민감주 그리고 내수주들 이런 쪽이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 반대로 좀 빠지는 쪽은 제일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 그 화학섬유 쪽, 효성 TNC나 코오롱 인더 같은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은 뭐 악재보다는 오늘은 일단 너무 많이 올라서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하락하는 것 같고, 자동차도 일단 오늘은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추세 회복 못 하고 있고, 기아차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면서 자동차 대표 기업들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냥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경유주 좋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금리 오르고 코로나 이제 리스크 탈출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좀 무거웠던 기업들이 조금씩 그걸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있는데 안 좋은 뉴스가 터졌는데, 이게 진짜 심각하게 안 좋은 뉴스인지 아니면 아 이렇게 잠깐 뭐 노이 생겼다가 다시 가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혹시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냥 그거는 기업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기업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뭔가 네. 좀 악재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OCI를 아까 한번 설명드렸지만 OCI가 60만 원에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6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10분의 1 토막 남 배경. 실적 악화. 예.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때는 세계 1등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악재가 나왔던 게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막 뛰어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폴리실콘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한 악재인데. 구조적인 악재죠. 예, 구조적인 악재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어제도 뭐 어제 SM도 그렇고 최근에 뭐 힐라홀딩스도 추징금을 맞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일회성 악재거든요. 추징금 맞고 또 뭐 다음에 600억 또 내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거 한 번으로 끝나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회사에 뭐 그게 너무 비용이 커가지고 존립에 문제가 생길 정도만 아니면 그런 거는 일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사례들이 많아서 네. 그 여러분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CEO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올해로 끝나는 이슈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저는 된다고 보는 거고 다만 진짜 뭐 경쟁자가 뛰어든다거나 네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심각하게 대신 뭐 최고 경영자 배임 횡령 뭐 탈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네. 조심해 이런 거는 조심해야지 왜냐면 네. 쟤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도 네. 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악재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일시적 악재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현대차 기대감으로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럼 주가 근데 어쨌든 빠졌잖아요. 이제 기대감이 빠졌는데 그럼 여기서 애플카 이슈가 이제 없어졌는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애플카를 볼 게 아니라 현대차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게 아이오닉5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본다면 지금 현대 기아차도 팔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네. 네. 자, 지금 뭐 또 정프로 보유 종목이 뭐냐 또 또 퀴즈 대회 열렸는데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상황들에 이제 여러분 대신해서 네. 질문해 드리는 거죠. 근데 혹시 뭐 종목이 있으시면 안 들고 있습니다. 그거 없어요. 한 주도. 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례 드리면 주식 확인해. 아니 그러니까 주식 확인을 하는 거지. 저요? 어. 주식이 다 컨셉 아니지. 하긴 하죠. 하긴 하지. 하긴 하죠. 컨셉이면 진짜 이건 예.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아까 박병자 부장님도 뭐 이벤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이벤트랑 이코노믹 데이.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것도 네. 이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NC소프트가 그 블레이드 앤 소울2란 게임을 출시를 작년 말에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계획이 근데 코로나 19 때문에 재택근무 들어가가지고 이제 못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미리 증권가에 루머가 퍼져버린 거죠.
올해 말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내년으로 연기된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지 몇 달 미뤄지는 게 회사의 존재의 문제인지 일시적인 악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주가 다시 다 복원돼 버렸잖아요. 사실상. 5G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장비 그 발주가 1월 말로 예정됐는데 그게 3월로 연기됐어요. 그럼 단기론 빠지겠죠. 근데 결국엔 3월에 하거든요.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황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필 기종이라 이거지. 그런 거는 약간 좀 실망스럽죠.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그 타이밍에 막 그 유동성 풍부하고 뭐 이럴 때 오버슈팅 쫙 나와줄 때 빡 올라주면 이제 그때 딱 정리하면 딱 좋은데 그럼 그런 건 이제 못한다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주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준비한 거 이제 마무리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 요즘에 좀 분위기 좋은데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최고원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항공주 뭐 다들 안 좋은 요새 주가는 좋은데 뭐 실적은 다 안 좋잖아요. 뭐 그건 다들 아실 거고 다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선은 좀 괜찮은 편이고 국제선은 항공 쪽은 여전히 좀 호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앞으로 항공주를 보셔야 될 건 결국 M&A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하고 합병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아시아나 그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가 아시아나 계열의 그 LCC 있잖아요.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을 합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만약에 서로 합쳐버리면 세 개 회사가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경쟁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형사도 한 곳이 되고 이 저가 항공사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합종연행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경쟁 구도가 약화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2주간 격리가 해제가 되면 살아남은 기업들은 완전히 또 막대한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공업종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서에 나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실적을 보지 마시고 결국에 현금으로 하고 일단 버틸 수 있는 돈은 되는지 그거랑 M&A가 진짜로 저가 항공사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성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잠깐 이제 풍산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 나왔던 건데 미국 FBI 그 총기 관련 범죄 조회 건수가 432만 명으로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로 총기 구매 신원 조사를 확대하고 이게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 이제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재료네요. 악재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재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죠. 아 미리 미리 지금 다 사려고 아 어디 사들 게 없어서 총을 사재냐. 아 미국 뭐 우리야 뭐 미국 사람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총기 구매하려고 뭐 난리가 아닌가 봐요. 미리 사놓으려고 규제하기 전에.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풍산 좀 탄약 수출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어제 좀 주가가 좋았는데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이 쓰신 건데 이게 왜 유조선 발주가 늘어날까 여기에 대한 이제 보고서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유조선 쪽은 발주가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물론 유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게 유가가 수요가 엄청나게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아니다 보니까 발주가 이렇게 뭐 크게 늘어나긴 좀 어려운 구도 아닌가 이렇게 좀 다들 해석들을 하는데 의외로 지금 발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최근에 10척 그 수주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가장 안 좋은 그 이 섹터 그러니까 이 그 선박 쪽에서 선박 종류 중에서 이쪽 원유 운반선이 지금 가장 안 좋은 쪽이긴 한데 이쪽이 만약에 이렇게 발주가 조금씩 늘어나고 성과도 좀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른 좀 더 좋은 쪽은 더욱더 이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선종이 지금 이렇게 살아나는데 그럼 더 좋은 선종 뭐 LNG나 아니면 컨테이너선은 발주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조선의 이런 발주 증가는 굉장히 조선업종에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니냐. 어차피 주가도 좀 바닥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어제 홈페이지에서 좀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국 금리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는 너무 금리 인상 걱정하지 말라는 그 뉘앙스의 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중국 인민은행이 자꾸 뭐 긴축한다. 어제 중국 주식 좀 올랐더군요. 네. 그래서
너무 중국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단기 시장 금리 상승을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 네네. 이런 좀 코멘트가 있었으니까. 아, 좀 잘하라 그러세요. 네. 말만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놀란 거죠.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네. 금리가 튀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조금 선은 좀 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메디톡스 참 이게 그 말은 많은데 네. 어쨌든 법원에서는 메디톡스 손을 자꾸 들어주는 것 같아요. 식약처는 자꾸 메디톡스 판매하지 말라 이러는데 대전지법에서 허가 취소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려서 네. 전품목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네. 좀 식약처도 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판매하라고 하고 네. 식약처는 다 취소시켜 버리고 네. 그러니까 일단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당분간 또 판매가 가능해져 버렸어요. 저 투자자들만 지금 헷갈리네. 네, 그 네? 메디톡스 주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이 투자자분들만 그러니까. 좀 너무 헷갈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트럭 운행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요새 그러니까 달러가 좀 강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NH투자증권의 김한 연구원이 쓴 건 뭐냐면 독일의 트럭 운송량이나 항만의 물동량이 증가하는 걸 봤을 때는 독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좀 자기 판단을 한다. 그렇게만 유럽이 경기가 반등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는 좀 더 약해질 수 있고 그 유로화가 좀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사실 유로화가 더 세지는 게 좋거든 거죠, 사실은. 증시로는 그렇죠. 네, 증시로만 보면. 그리고 이분의 이제 의견은 뭐냐면 지금 너무나 또 그 독일이나 유럽 증시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너무 미국보다는 유럽 쪽도 한번 ETF 중심으로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좀 참 유럽은 네. 손은 안 나가더라고요. 네, 손은 안 그죠? 유럽까지 뭐 싱글 뭐 뭔가 좀 역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유럽은 참 손이 안 나가.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내일은 저희 회사에서 좀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이거 일정 때문에. 네네. 예. 누굴 대신 보내셔야지. 누굴? 연불리 대신. 연불리 대신 뭐 오시려면 뭐 이베스트 CEO 정도 오셔. 아 저희. 저기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 설 연휴 네, 잘. 따님 결혼식 아니야? 결혼식 아니야? 졸업식? 네, 오늘 졸업식이라. 졸업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오늘 졸업식이요? 아, 그래요? 졸업식을 보니까 네네. 가서는 직접 거기 참석은 못 하고 밖에서 줌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줌으로 보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줌으로 보는 게 낫지. 아, 그리고 한 명씩 들어가서 사진만 찍을 초등 네, 초등학교 졸업식.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서 사진만 찍고 나고. 아, 너무 슬프다, 진짜. 네, 이게 뭐 코로나 때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하여튼 졸업식 잘 다녀오시고. 네네. 네. 아유, 지금 총각인 줄 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네. 설마. 그건 좀. 자, 하여튼 설 지나고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